여기는 유니브로의 보도 2팀. 저는 리포터 최유민이고요. 여기는 오늘 같이 TMC를 맡게 될 촬영과 편집을 원래는 맡고 있는 한영재 기자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야구 중계를 그래도 좀 하신다고 들어서 저는 아예 생초보거든요. 그래서 한영재 기자님과 함께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해볼게요. 오늘 경기는 바로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야구 한일전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일본이 되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들 여기 응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세계 뭐라고요? 거의 세계 최강? 최강 중 하나인데 미국 다음으로 잘해. 한국은요? 1초 1번 공격. 우리가 거의 그 다음? 의익수, 다음? 다 다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빠가 잘 중계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 야구에는 치맥이지. 치킨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좀 풀어주세요. 맛있겠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안 풀어져 안 풀어져. 내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따 먹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먹으면서 봐야 돼. 예. 맞아 맞아. 빨리 먹자 빨리. 자, 맥주와 치맥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지금 현재 일본한테 2점이나 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요? 아까 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거든요. 어딨지? 아, 어딨어 어딨어. 저기 뭐 흔드는 거 보이는데? 저기 한영재 기자 같은데?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한영재 기자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 훨씬 재밌어. 이거 흔들고 있으니까 재밌어요? 같이 흔들래? 그런가요? 하나 흔들어줄 수 있나? 이거 흔들고. 어떠세요? 응원하니까요. 이제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마스터했을 때도 훨씬 더 응원하기 더 멋진 것 같고 우리나라를 좀 날릴 수 있는 것 같고 선수들에게 힘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하고 있어요.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한일전인데 야구 경기장 와서 추억으로 사진 한 장 찍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셀카. 셀카? 셀카. 이게 배경이 돼야 될까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뭐. 우리끼리? 사진 나오는 거. 잘 나와. 하나, 둘, 셋. 오늘 이제 이렇게 야구 즐기는 법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하는 법도 있고 또 치맥도 있고 또 추억을 쌓기 위해서 셀카도 찍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응원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영재 기자님이 중간에 사라지셨지만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되게 응원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고. 물론 일단 처음에 우리 둘이 응원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런 무리에 껴가지고 같이 응원하니까 역시 야구장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야구장에 와서 어떻게 응원을 하고 유대 경기장에 가서 어떻게 즐기는지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물론 선수들의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이왕이면 즐기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응원도 하고 치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좀 열심히 재밌게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오면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